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 영상 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신선한 가을 날씨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요즘 증상이 비슷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예우매 예술단체 전통 공연, 우리 걷기로 했어요 환경 캠페인, 공간 어울림 비대면 폼 클렌징 제작 체험,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우매 예술단체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긴 장마로 심신이 지쳐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9월 27일 11시 양천 한규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전통 연희 예우매와 강서 라인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소수 인원으로 현장 관람도 가능합니다. 식명을 깨우는 뭉굿, 진도 북누리 등 다양한 국악 문화도 즐기시고 지쳐있는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시면 어떨까요?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우리 걷기로 했어요 환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강서 환경 플로킹, 강서 환경 챌린지, 강서 환경 수다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강서 환경 플로킹은 우리 마을 주변 쓰레기를 치우면서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행사로 학생의 경우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됩니다. 다양한 주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 마을예술창작소에 신규 선정된 공간 어울림에서는 비대면 활동으로 천연 폼 클렌징과 니들 양모 펠트 인형 패키지 체험을 진행합니다. 바깥 활동이 힘든 요즘 아이들과 동영상을 보며 직접 체험해보고 만들어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구글폼이나 전화로 이달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체험 키트는 소정의 재료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늘이 그림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핸드폰에 하늘 사진 한두 장씩은 찍으셨을 텐데요.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보면서 절제된 외부 활동의 답답함을 잊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세요.